여름볕에 다 타버려가지고 이거 기미에 잡티 이거 어쩌면 좋아? 구해줘 내 피부. 내 피부를 구하는 데는 구아바 아닙니까? 내 피부를 구해줄 구아바요? 구아바 구아바 맛과 영양이 가득한 팔방민 열대과일 구아바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남 의령군 칠곡면입니다. 오, 여기 구아바인가 봐요. 와, 이거 동글동글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네. 어, 대표님 계시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게 바로 제 피부를 구해줄 그 구아바가 맞나요? 맞습니다. 구아바 과일이 맞습니다. 오, 근데 네. 구아바가 어떻게 제 피부를 구해줄 수 있나요? 이 구아바 과일이 비타민C가 4가 60배 이상 많고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변비에도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은 저 지금 빨리 이 뭐 피부가 제 몸을 구하려면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바로 먹어봐도 될까요? 예, 요거 제가 하나 따서 드릴 테니까. 유기농으로 재배해가지고 껍질 채 바로 다 드시면 됩니다. 맛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구아바가 이렇게 생겼군요. 맞아요. 구아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생과일로 먹는 건 처음이라 맛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 과일을 씹으면 씹을수록 또 달콤한 맛이 촥 하고 올라오니까 어머, 이거 너무 매력적이다. 네, 대표님 딱 하나. 이거 씨앗이 많아서. 씨가 많죠. 네, 좀 배점을 좀. 아, 씨는 안 돼요. 씨 뱉으시면 안 돼요. 왜요? 네, 아까 변비 이야기했잖아요. 이 씨를 싸고 있는 식이섬유가 변비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뭐 삼키시거나 씹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드셔야 돼요. 아, 씨까지 그래요? 다? 네, 씨까지 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 몽땅 씨까지 네, 한꺼번에 다 드십시오. 예, 네. 그래야 더 맛있죠. 지금 구워봐 이 모든 영양성분이 통째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껍질, 과육, 씨앗까지 영양성분이 꽉 찬 구아바 안에는요. 키위 맛도 있고요. 파인애플 맛도 있고 망고 맛까지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건 뭐죠? 노랑이 아닌 빨간 구아바도 있었는데요. 대표님, 네. 이거 같은 구아바인데도 아까 네. 제가 봤던 건 약간 샛노란색이었는데 여긴 또 이렇게 빨간색이 올라왔네요. 뭐 스트로베리 구아바라고도 하고 이제 딸기 구아바라고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겉은 빨갛고 안은 또 흰색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지금 들고 있으니까 진짜 딸기 같지 않아요? 맞죠, 예. 안쪽도 한번 맛봐볼게요. 구아바는 색깔마다 맛이 다르다는데요. 진짜 약간 딸기 먹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새콤이 한 70에 약간 달콤 30. 딱 정신이 약간 확 깨는 약간 그런 새콤함인 것 같아요. 3만 5천 그루 구아바 나무가 가득한 농장은 임태훈 씨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25년 전 처음 구아바 농사를 시작한 건 아버지부터였답니다. 대표님, 제가 오늘 좀 수확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수확할 게 근데 사실 별로 안 보이네요. 기후가 너무 더워가지고 예년보다 조금 늦게 지금 있는 바람에 지금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가 조금 늦춰졌어요. 원래 한 8월 말부터 저희가 이제 출하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아마 추석 끝나고 바로 출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이제 그때쯤 되면 이렇게 다 알차하게 약간 익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떡해요? 저 오늘 뭐 이렇게 도와드릴 게 별로 없네요. 그러게요. 있어요. 있어요? 네. 아이, 오늘 더... 좀 노나 싶었는데 아니었네. 과일보다 더 몸에 좋고 우리 특히 기관지가 안 좋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 폴리페놀이 워낙 좋은 게 많아가지고 잎이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구워봐 열매가 아니라 잎을 딴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잎 수확하는 거를 또 확실히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잎도 먹어요? 네. 구아바는 이 나무 자체가 팔방미인입니다. 열매는 비타민C의 왕, 잎은 폴리페놀의 왕인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구아바 이제 먹어봐야겠죠. 살짝 얼린 구아바를 통째로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고요. 구아바 드레싱으로 상큼한 샐러드, 구아바의 비밀이 숨은 국수까지. 네. 우리 또 구아바가 이렇게 잎이랑 열매까지 줘서 아 네. 정말 팔방미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또 요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팔방미인이 되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제가 요거 샐러드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예. 한번 드셔보십시오. 구아바를 듬뿍 넣어 만든 드레싱을 샐러드와 곁들여서 먹어봤는데요. 입맛이 확 하고 돋구네요. 지금 오히려 지금 침샘이 튀어나가지고 빨리 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요거는 예. 뭐예요? 구아바 잎 가루를 면에 넣어가지고 만든 구아바 쌀국수거든요. 구아바 잎 가루가 면에 들어가면 이게 찰기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빨리 안 퍼져가지고 예, 오랫동안 놔둬도
드실 수 있어요. 신기하네요. 국수로도 만들어요. 이 쌀국수는 이 임태훈 씨가 직접 개발해서 전 세계로 수출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씹히는 느낌이 네. 보통 쌀국수는 이렇게 되게 엄청 부드러워서 네. 그냥 후루룩 넘어가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거 쫄깃쫄깃 씹는 맛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아바 네. 한사 이거 끝난 건가요? 이제 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죠? 잎으로 만든 구아바 차입니다. 네. 아, 차를 또 좀 말린 구아바 잎으로 우려냈습니다. 빛깔이 우선 너무 예쁘다, 네. 그렇죠? 색깔이 보이차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첫 맛은 달큰, 끝맛은 쌉쌀하더라고요. 이 구아바의 이 변신이 네. 무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더 이 구아바를 이렇게 활용해보겠다 하는 또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이를 직접 키우니까 이제 애기들 음식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팔방미인 구아바로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구아바와 함께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